간호사로서 보면 간호사는 다 똑같잖아요. 국가 면허를 따고 똑같은데 이제 대학병원에서 요양해야 되기 때문에 요양병원으로 이제 환자분을 모시고 오는 그 보호자분들이 이제 조금 같은 간호사인데 대학병원 간호사, 요양병원 간호사 이렇게 차별하는 그런 거를 조금 느낄 때가 있어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자기 원하는 바가 다르고 또 자기 이게 직업이 다 다른 것처럼 이제 대학병원에는 대학병원에서 할수 있는 간호사, 요양병원에는 또 요양병원에서 자기 적성에 맞아서 하는 간호사가 있을 텐데 그렇게 좀 무시한다 그래야 되나? 그런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럴 때좀 서운하죠. 자기 부모님을 여기 이제 병원에 맡기러 왔는데 이제 말하는 투라든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우리를 좀 낮게 본다든가 이런 게 느껴질 때 조금 서운했죠. 요양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면 이제 요양병원은 우리 숙과제로 해요. 한 달에 얼마 이렇게 정해지는 게 있어요. 등급에 따라서 그 환자의 등급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그게 뭐한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일단 진료비, 또 병실료, 간병료. 그래서 진료비는 이제 그분이 받는 진료 약이라든가 주사라든가 어떤 병에 의해서 어떻게 치료를 받느냐에서 좀 다르고요. 근데 그게 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니까요. 본인이 내는 거는 20% 정도 이렇고 이제 비급여라고 있어요. 영양제라든가 건강보험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치료를 받을 때, 약을 쓸 때는 100% 이제 본인이 내야 되는, 부담해야 되는 게 있고요. 또 병실료도 4인 이상이 되면 병실료가 따로 없는데요. 이제 1인실이라든가 2인실은 이제 상급 병실료가 따로 더 추가가 되겠죠. 그리고 간병인 또 이제 1인 간병을 쓰느냐, 공동 간병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토탈 병원비가 이제 정해지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요양원인지 이렇게 구분 못 하실 때 그런 게 조금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고요. 또뭐그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하는데 제가 또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예, 또 요즘은 요양병원이 특색이 많아요. 바다가 보이는 요양병원. 또 산책로가 있는 요양병원, 또뭐 종교 활동을 할수 있는 요양병원 이렇게 이제 찾아보면 많아요. 그래서 뭐 취미생활 즐길 수 있는 요양병원 이렇게 있어서 거기에 맞게 또 자기가 골라서 간다면 치료도 받고 그런 혜택도 보고 어차피 집에서 못 있을 것이라면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돌봄 받아야 된다면 이제 그렇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요양병원 가면 죽어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양원은 의사가 없죠. 의사가 없어서 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좀 빨리 치료받지 못하고 또 이동해야 되고 이런 게 있고요. 요양병원은 의사가 상주를 하고 계세요. 전문 의사들이 야간에도 계시고, 그래서, 중환 질병인 이런 분들이 갑자기 이제 막 상태가 나빠지거나 상태 변화가 심할 때 바로바로 대체할 수가 있는 그런 점이 있죠. 일반 병원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이제 장기 요양도 겸하면서 치료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양병원은. 요양병원에는 이제 전문 사회복지사가 이제 프로그램 짜서 이렇게 돌봐주시고, 간호사도 있어요. 근데 의사분은 상주하시지는 않아요. 2주에 한 번씩 와서 전체적으로 한 번씩 쭉 이제 돌봐주시고, 네, 처방해주시고, 가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아, 요양병원에 있으니까 진짜 연세 많고 질병이 중하고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제 앞에서 돌아가시는 분. 특히 또 코로나 때. 그때는 이제 폐질환이니까 숨 모셔서 너무 헉헉대다가 아, 이틀 만에 돌아가시고 보는 앞에서 그냥 숨을 거두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는 거잖아요. 한번 태어나서 한번 죽는 거는 이제 당연한 이치인데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사느냐. 그리고 늙어서 죽는 거는 당연한 이치지만 그래도 중한 병이 걸리지 않게
좀 건강하게 내 자신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해서 이제 노후를 맞이하고 또 건강하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얼마나 좋겠나. 9988234 들어보셨나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4 죽는다. 그게 모든 분들의 소망인데요. 정말 그렇게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병 때문에 너무 고통받지 않고 오랜 기간 병원에 있어 보면 10년을 요양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도 있어요. 5년, 6년, 10년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시간이 1, 2년이 갈수록 자기 자신을 모르죠. 이제 기능이 점점 안 좋아지니까 자기인지 자기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계속 입원해갖고 10년 이상 또 있으시고. 그런데 그런 분들 보면 좀 안타깝죠. 우리도 늙어가면 저렇게 될 텐데 이제 잘 살아야 되겠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도움 주면서 살아야 되겠다. 윈윈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늘 무엇을 하기에 늦었다고 말해요. 10년만 젊었으면, 그때 그것을 했었더라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만, 진정한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지금이 가장 젊을 때고, 우리의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런 생각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주체가 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하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상상을 하면서 이제 미소를 한번 머금어 보세요. 그리고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는 내 생각과 또내 행동이 운명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책을 읽는 모든 분들이 행복 내비게이션을 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삶의 운전대는 내가 잡아야 한다. 행동하는 자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무언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나에 맞는 나의 보물을 찾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